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죽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골프는 저의 친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위치해 있는 JDL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흥록입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골프 헬스 쪽으로는 취미가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 전에 뭐 MTB 하고 그 다음에 등산, 그다음에 낚시도 좀 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많은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그걸 좀 접고 다시 골프하고 헬스적으로 한 5, 6년 전에 방향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지금 몸을 담고 골프하고 헬스적으로 좀 몸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서 근무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백화점 쪽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제가 여기로 아마도 접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는 세 번째 직장 생활이고 사업은 두 번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3년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이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만족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2, 3년 동안 문도 많이 닫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직원들을 이하 전부 다 일심동체가 돼서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언제까지 좀 갈 건지 또 사실 뭐 이 앞에 전망이 저는 크게 지금 현재 밖에 나타날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제 운동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지도 편달 많이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최대한 제가 자신이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까지 유행성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 때 상당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집합이 내렸었을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약간의 보조금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저 입장이 사실 엄청나게 힘든 부분은 직원들 급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임대 관리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저한테는 압박이 많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저 나름대로 진짜 전략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와서 지금 왔는데 거의 3분 응선을 넘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위에 또 이런 동종업종이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매출에 좀 타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기가 전반적으로 단골 손님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뭐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본래 이제 시니어 쪽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나이 드셔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은 첫 번째 꼽으라 하면 골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골프는 진짜
너무나 좋은 운동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도 전반적으로 또 나이가 드시면 특히 더 추천을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침체되지 않게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다방면으로 시니어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헬스하고 골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Ready. 저는 그쪽으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아프지 않고 열심히 사는 날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덜 받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크나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너무나 저한테 힘든 시기가 와서 저 이 시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좀 부족하고 운동 좀 덜하게 되고 또 나태해지고 또 아프고 그러면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죽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죽음,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힘 다 안 든 데까지 저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ady. 저한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프는 저의 친구고, 그 다음에 특히 헬스도 저의 친구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골프하고 헬스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거의 뭐 아침에 눈 뜨면 골프장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골프하고 항상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께 참 고맙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 또 특히 제가 될 수 있으면 운동하십시오. 그 운동도 진짜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골프 쪽으로도 많이 좀 하시고, 그 다음 헬스 골프 운동하시면 그 보람찬 아마도 활력이 더 깃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신도림 JDL 스포츠센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방문하셔서 진짜 오시게 되면은 운동에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진짜 필요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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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